지금 키트 여는데 3,500개 필요한데 3,500개 쓰면은 나머지 5,800개를 나에게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명성으로 처박히느냐 이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릿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신규 브롤러 키트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지금 키트가 쇼다운에서 무한궁 버그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식 출시된 이후에 이 버그를 고쳐서 나왔을지 좀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뽑아서 달려볼 건데 제가 오늘은 이 크레딧을 찔끔찔끔 넣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짜잔 요거죠. 저번에 크로마 크레딧 없어지면서 전환됐던 이 9312 크레딧을 키트에게 사용을 해볼 겁니다. 지금 키트 여는데 3,500개 필요한데 3,500개 쓰면은 나머지 5,800개를 나에게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명성으로 처박히느냐 이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거든요. 잔 크레딧 제발. 오케이 넣었고 9,312개 제발. 오 일단 키트부터 뽑았어요. 일단 키트. 자 좋습니다. 신비전체 불러 뽑았고 네 크레딧. 아 쉣! 자 아무튼 키트 뽑았으니까 바로 써봐야겠죠. 아 그리고 또 이번에 질문 많이 나온 것 중에 신규 브룰패스에서 키트 나오냐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분명히 보여드렸지만 이제부터 신규 브룰패스에는 브룰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0등급 이하 브룰러 선택권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키트는 어차피 전설이라서 신규 브룰패스를 얻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규 브룰패스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신규 스킨들 제가 또 리뷰 컨텐츠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확인해봐야 될 게 키트 지금 버그들 제가 저번에 4개 정도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정식 출시된 이후에 그 키트 버그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자, 가드 쓰고 움직여도 군 게이지 쭉쭉 차는 거 이거 안 바뀌었죠. 이게 그렇죠. 게이지상 무한궁이 돼요. 이게 뭐냐고. 이게 호잇 부서주고 호잇. 야 공격 안 나간다. 또 공격 안 나간다. 역으로 그냥 걸어버리면 돼. 그렇지. 오케이 이거 사람 경기 오 사람 경기다 싶었더니 바로 키트 10명 나왔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키트 버그 안 고쳐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가드 써가지고 궁을 먼저 채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키트 대전에선 진짜 무조건 큐브 6개 먼저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바로 그냥 걸어서 잡자 제발 아이 잠깐만 제발 잡아 오 먼저 잡고. 여기 들어온 사람 없죠 여기? 자 여기도 자 여기 사람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거 5개로 되나? 5개로 된다. 오케이 5개로 좀 애매하게 되고 야 잠깐 와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큐브 적어. 이 사람 쭉 큐브 적어. 오케이 이러면 나 무한궁 잠깐 오 나이스 나 무한궁. 오 살았다 오 살았다. 이게 어쨌든 키트 10명 대전은 무조건 이거야 여러분들. 사람 너무 긴장돼. 됐다. 아니 잠깐만. 아 나 카운터 칠라 그래. 이게 빠르네. 호잇. 그렇지 나는 무한궁. 이거지 여러분들. 아 키트 10명 대전 좀 빡센데 무조건 큐브 6개 먼저 먹으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이겨요. 야 이게 무한궁을 봐야 되니까 아 좀 빡세. 여기 숨었나? 오케이 없는 것 같고요. 이러면 얼른 먹자. 이거 얼른 주변에 6개 먼저 먹자. 다무시해 6개 먼저 먹자. 우와 뭐야 야야 잠깐만. 뭔데 이거. 야 이렇게 먼저 달려들면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키트 싸움에서 저렇게 먼저 달려들면 손해야. 저런 식으로 큐브 얼마 없는데 달려드는 건 손해고요. 자, 바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무한궁이 된다고요. 그렇지 이런 느낌. 우와 아 4개죠? 깜짝이야. 뭐야 야 뭐 개판이야. 뭐야 동물의 왕국이야 뭐야. 고양이 달라들고 원숭이 달라들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바로 버스 어디 갔어? 일로 오세요. 어디 갔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바로 한 방컷 봤죠 여러분들. 아 요렇게 1등 하시면 됩니다. 키트 카운터 없죠 지금. 아 키트 카운터 3대3에서는 그 코델리우스가 카운터긴 합니다. 코델리우스가 데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 키트 타고 있는 애를. 물론 코델한테 직접 붙어버림 답도 없습니다. 무한궁으로. 그래서 사실상 쇼다운에서 카운터가 없어요. 야 원숭이 일로 오세요. 원숭이 잡아주고요. 오케이 5개 모았어요. 이러면은 사실상
무한궁이죠? 오케이. 두 방 썰어주고요. 이건 무한궁이에요, 이러면은. 자, 원숭이 오면은. 원숭이 오면 썰어주고요. 그렇지. 썰어주고요. 자, 이거 그냥 궁 한번 걸리는 순간 끝나거든요, 저한테. 이거 원숭이 반응할 시간도 안 나와. 자, 이런 것도 그냥 바로 그냥 걸어버리고요. 자, 바로 위에 걸어버리고요. 바로, 일로 오세요, 원숭이. 일로 오세요, 아래로 뛸 거지. 일로 오세요, 아래, 여기 있잖아. 그렇지. 한번 썰어주고, 그렇지. 요런 느낌. 자, 어디 숨었어? 우리 원숭이들 어디 숨었어, 원숭이들. 원숭이 여기 있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숭이들 지들끼리 구애 활동하고 있죠? 그럼 바로 그냥 마무리. 구애 활동 컷. 어디 내 앞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어. 자, 상대방도 키트예요, 키트. 키트 전용 맵 같은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키트 다 좋아요. 그냥 어디서 쓰든 다 좋습니다, 키트 지금. 사기예요, 키트. 이렇게. 자, 거의 찼죠? 오케이, 됐다. 드디어. 드디어 찼고. 자, 이제부터 키트 세상이죠. 자, 서로 키트끼리 던지기 난리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보여, 폭탄 보여? 이 두 더블킬 보여요, 지금? 지금 보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데미지가. 데미지도 말이 안 되고. 아니, 이게 그리고 키트가, 이게 벽을 그냥 무시하고, 폭탄을 던질 수가 있는 게 사기예요. 이게 보면 벽에 걸리질 않아, 폭탄이. 그래서 진짜 이게 말도 안 된다 보면 됩니다. 때려주고, 그렇지. 내가 때려줘. 그렇지. 마무리. 오, 오케이. 까비. 자, 이쪽. 이쪽. 이거 그냥 붙을게. 붙으면 그냥 잡아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그냥 상대팀한테 붙어버릴 때도 필요하고요. 자, 이거 바로 이러면 들어가죠. 스턴 들어가죠. 이렇게 한 명 남은 사람은 그냥 내가 붙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지금 게임이 파괴가 됐습니다. 키트가 없으면은 조합을 짤 수가 없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점수 좀 올려가지고 3대3으로 점수 좀 올리고 나중에 쇼다운 가가지고 그냥 무한궁 쓰면 1000점 그냥 찍을 것 같은데요? 자, 상대방 키트도 안 보이죠, 지금? 자, 보 한 대 때려주고. 그렇지. 바로. 그렇지. 내가 여기 붙어버렸구나. 오케이, 나이스. 상대 키트를 끊었고요. 오케이, 이러면은 깔끔 승리죠? 오케이, 나이스. 1라운드 가져왔고요. 오케이, 거기 타주고. 자, 저기는 쉘리에 탔죠. 이러면 일단은 안 탄 보부터 끊는데, 이게 기동성이 저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보부터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니의 쩌는 무빙으로 좀 피해주면서 에모 좀 채우고. 오케이, 지금 오케이. 아, 까비. 오오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나이스. 키트 끊었고.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방금 콜라보 좋았다. 요런 느낌. 깔끔하게 또 3킬 승리. 아무튼 오늘 키트 정식 출시되고 바로 또 써봤는데 버그는 여전히 다 안 고쳐졌다. 신규 브루패스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스타 만화 스튜디오 시즌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루패스에선 이제 브룰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 브룰러 안 나와요. 그래서 30단계 보상으로는 코인을 주네요. 그리고 마지막 브루패스 보상에서 브루패스 스킨 같은 거 줍니다. 그리고 아마 25단계 보상이다. 이게 영웅등급까지 영웅등급 이하 브룰러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선택 권을 줍니다. 근데 저는 모든 브룰러가 다 했기 때문에 크레딧 1000개로 지금 대체 보상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크레딧 1000개. 아무튼 계정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게 또 브롤 패스니까 여러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상점 코드 꼭 홀릿 입력 한 번씩. 아, 정말! 브루패스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살짝 비싸게 나오긴 했네요. 기본 브루패스 10,000원, 브루패스 플러스 15,000원이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아마 계정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재접속하니까 이런 식으로 브루패스 시즌 21 보상 쌓여있던 것들도 들어왔습니다. 한 번에 이제 받아지도록 변경이 됐어요. 전 시즌 보상들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다 뼈 아프게 크레딧이 명성으로 들어간다. 대신에 아마 키트를 안 뽑으신 분들은 바로 키트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잠금 해제 중인 신규 브룰러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이 바로 획득이 된다는 거.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바.